3개월 내에 연애 못하면 에버 아. 연락이 와요. 너 어디로 매치됐어? 어, 나 아마존인데? 어? 또? 아마존? 어? 아마존이라고? 마! 좋아! 모여보자. 야. 우리 한 4명 정도 될 것 같은데? 거의 뭐 꽈팅 수준으로? 그니까! 오케이! 그럼 나도 4명 모아올게! 와! 아. 청춘이다! 네. 아마존은 약간 이런 소문이 돌아요. 믿고 보는 아마존이라 그래서 애들이 다 아마존이면은 다 잘 놀 것 같고. 아, 그쵸 그쵸. 약간 네. 외향인이에요.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이제 만나서 술 먹고 이제 그럼 거기서 또 뻗어나가죠. 따로 놀러 가고. 네. 그래서 3개월 내에 연애 못하면 에버 아. 못할 수가 없어요. 아, 거기는 우와, 닫아놓고 연애를 한대네. 네. 못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. 그 다음에 여자 객사 남자 객사가 붙어있다 보니까 가운데가 합판으로 돼 있어요. 그래서 그 가운데로 쪽지를 보내는 거예요. 야 며칠 어디로 와? 뭐 줄 거 있어? 그러면 이런 거 넘겨줘 이렇게. 왜 핸드폰이야 뭐야? 분명 카카오톡과 문자가 전화가 대중화돼 있는데 스마트폰 시대. 뭐야 실전하게 쓰는 거야 뭐야? 근데 이 정도는 거의 세 발의 피다. 와 엄청 많아. 지금 듣는데 저 어지러워요. 나도 어지러워. 나 되겠다. 우리 같이 열린 사람은 너무 좋을 것 같아. 패러다이스죠. 패러다이스 진짜. 제 주변에 어린 친구들한테 에버랜드 무조건 가라고 하거든요. 왜냐면 사회생활도 좀 재밌게 배울 수 있고 그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그 모태솔로라는 타이틀을 없앨 수가 있어요. 네. 솔로 탈출 무조건 100% 가능해. 만약 거기서 못한다? 그럼 그 친구한테 어느 정도 문제가 있어요. 네. 어쩔 수가 없어. 근데 제가 봤을 때 100이면 100 다 하더라고요. 안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. 미치겠네 진짜. 왜냐면 교육 때 머리하는 법, 화장하는 법, 남자애들 왁스 바르는 법 알려주고 이러니까 뭐 눈썹 정리하는 법. 그럼 약간 X들이 약간 겹칠 수도 있겠네요? 아 그거는 그거는 또 뭐 XX가 맞는데 엑스칼리버. 예. 어쩔 수가 없죠. 이건 어쩔 수가 없어서 조심조심 해야죠 다들. 그럼요 그럼요. 이거는